2019년 수면건강연구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캠페인이 있다면서요? 코골이 무호흡, 흡연보다 훨씬 더 해롭다. 사실을 많이들 모르시죠. 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하겠다. 우리 부엌 흡연보다 훨씬 더 해롭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하나씩 뭐 들고 앞으로 계속 퍼포먼스를 펼칠 겁니다. 일단 먼저 9호선을 따라서 저희가 9호선 삼성중앙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9호선을 따라서 쭉 이런 캠페인에 퍼포먼스가 매주 목요일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 있겠죠? 우리 캠페인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코골이 뭐 흡연보다 훨씬 더 해롭긴 한데 그럼 뭐 어떻게 증명할 건데 바로 잠을 녹음하자. 그리고 들어보자. 그래서 잠 자는 소리를 녹음해 갖고 오시면 어째서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혜택이 있을 예정입니다. 코골이 무호흡증을 해결한다는 것은 본인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 각종 사고, 질병 그런 것들로부터 예방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정말 큰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비가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엌 흡연보다 훨씬 더